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꼭 닮은 2025년 분식회계 예산안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느라 오랜 민주주의 관례를 무너뜨리고 개원식에 이어서 시정연설마저 피한 것이 아니라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대통령 부부의 반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차마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국민 앞에 설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은 그야말로 분식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적 권력을 거침없이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 불법 편법의 양태가 영락없이 대통령 부부와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예산안도 탄핵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예산안이 왜 분식회계 예산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대기업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은 이제 거의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구조로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 56.4조 원 세수 결손에 이어서 올해는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아도 30조 원 세수 결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재정 당국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재정 지표는 외견상 양호해 보여야 한다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만 고수합니다. 이 강박증은 예산안 편성에 있어 필연적으로 두 가지를 강제합니다. 첫째는 국가 비전도 정책 목표도 없는 긴축 예산입니다. 2025년 예산안의 총 수입 증가율은 6.5%입니다. 그런데 총 지출 예산 증가율은 그 절반에 불과한 3.2%입니다. 총 지출 중에서도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합니다. 2%대 물가 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재량 재정 지출 증가율은 실제로는 마이너스입니다. 2025년 예산안을 이렇듯 초긴축 예산안으로 제출한 이유는 당연히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나마 재정 수지나 국가 부채율이 악화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 강박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일변도 조세 정책이 긴축 재정을 강제하고 긴축은 내수 경제 위축을 거쳐서 세수를 더 감소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임을 예상해왔고 일관되게 경고해왔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불행하게도 저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입증합니다.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은 0.1%였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올해 2.6%의 성장이 가능하려면 4분기 2% 이상의 성장이 필요한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지표는 건강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이 강박이 강제하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분식회계 예산안입니다. 네, 우선 2025년 국세수입 전망부터 신뢰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국세수입 전망치의 382.4조 원은 올해 예산안의 367.3조 원보다 4.1%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정부는 예산 대비 30조 원가량 세수가 덜 거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지난해 70.2%보다 더 낮은 63.2%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 결손도 2023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과 2023년에 대규모 부자 대기업 감세에 이어서 2025년에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향후 5년간 18.4조 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2025년 국세 수입 전망치 역시 관리재정 수지 적자율을 마이너스 3% 이하로 만들겠다는 강박에 따른 사기성 전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국세 수입이 올해 예산안 대비 4.1% 증가해야 관리재정 수지 적자율이 마이너스 2.9%로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불가능하고 지키지 못할 수치이지만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재정건전성 지표를 양호한 것으로 만들려니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국세 추계를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따른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2025년도 예산안의 분식회계적 성격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정부가 내년에 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규모는 15조 원대에 이릅니다. 기금을 끌어다 쓰려고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 환평형기금의 5조 원 안팎 원화자산을 공적자금관리기금에 조기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당장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가부채율이 지금보다 1-2%포인트 높은 정부와 세수결손에도 재정수지의 대외적 장부관리만을 위해서 외평기금에 손을 대는 정부, 국내외 시장이 둘 중에 어느 정부를 더 불신할지 답은 뻔합니다. 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은 국가 재정 안에서의 내부 거래입니다. 결국 기금에 다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채 발행 시기를 1-2년 정도 미루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 부채율이 조금이라도 증가했다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오히려 국가부채율보다 대외 신인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금을 통한 세수결손 돌려막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예산안의 또 다른 분식회계는 2023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된 지방자치단체로의 세수결손 전가입니다.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8조 원을 추경 편성도 없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세수결손에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도 6.5조 원가량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2023년 지방세 수입은 10년 만에 대폭 감소했습니다. 결산이 이루어지면 어차피 결산에 맞춰서 추후 정산될 지방교부금인데 당장 국민 눈을 속이기 위해서 예산대로 지급해야 하는 지방교부금을 불법 삭감하는 것. 이것이 분식회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출 예산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경제를 회복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미래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재정의 역할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비판에 못 이겨서 결국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R&D 예산은 여전히 2023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4.6% 증가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연금이나 노인 돌봄 지출과 같은 의무 지출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예산은 의도적으로 5.4조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 소멸과 인구 소멸, 탄소 중립 경제 가속 등 정부 재정의 주요적 역할이 요구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재정의 역할을 찾을 수 없는 것. 이것 역시 3년째 반복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공통점입니다. 오로지 부자 감세와 짝을 이루는 긴축만이 3년째 변함없이 확고한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불법 편법에 대한 남다른 고집으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꼭 닮아있는 2025년 예산안, 국회가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꼭 닮은 이 분식회계 예산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일만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민생 회복의 최후의 보루로서 대통령 민생 판탄에 맞서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2025년 예산안 역시 국회에서 탄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